둘이 앞에 45년 베테랑 야구기자 둘이 만드는 스포츠 경향 야구 유튜브 콘텐츠 최강 볼펜 돌아왔습니다. 최강 볼펜의 이용균이고요. 안승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이미 화면에 나왔지만 특별한 손님 롯데 한을 풀어줄 왕년의 푸른피의 에이스. 하지만 지금은 롯데 갈매기가 된. 예, 갈매기 됐습니다. 예, 배영수 롯데 스포츠 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롯데가 그 작년에 팀 경기차 세계 최하위였고 5.37. 예, 올해도 뭐 조금 나아지는 됐으나 9위. 예? 네. 4.47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책임감이 클 것 같아요. 어때요? 보니까 이제 마무리 캠프 때 이제 투수들 보셨는데. 당연히 책임감도 크지만 그 또 책임감 속에서도 또 뭔가 저도 또 저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아이 선수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었다는 거.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리스크가 아직 많다는 거. 불안한 요소도 좀 있고. 아, 굉장히 많죠.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씩 이제 그거를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선수들이 타 팀에 비해 그 엄청나게 젊다는 거. 그다음에 젊은 투수들이 많다. 네, 그다음에 강속구 투수들이 또 많다는 거. 일단 공 빠른 투수들이 네. 있다.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스피드라는 거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니, 선물을 잘 다듬어야죠. 아무래도. 그걸 잘 보면 사실은 투수 코치로서는 욕심이 좀 나잖아요. 일단 공이 빠른, 일단 재능이 있는 투수들이라면 네. 이걸 잘 다듬으면 되겠다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다듬는 게 제가 다듬는 게 아니고 선수 스스로 이제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스피드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안 하고 자꾸 이 한 군데에 자꾸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게임에서 필요한 요소적인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짓고 하는 것인 줄 아니까 이 부분에서 투수 코치로서 굉장히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배영수 코치가 이제 롯데 마무리 캠프를 시작하면서 롯데 투수들은 지금 현 상태로는 A급 투수가 거의 없다. 그리고 돌직구를 날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롯데 팬들도 열광을 했는데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밖에서 본 거랑 비교하면 지금 얘기한 만큼인가요? 저는 훈련은 훈련이고 결론은 이제 경기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만큼 땀을 흘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운드에 섰을 때는 그 전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좀 더 있겠죠. 마무리 캠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떤 거예요? 저는 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어요. 환경? 예, 왜냐하면 2군 선수들이 1군 와서 제일로 적응 못하는 부분이 이게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제 사직 야구장에서 훈련을 했고 처음에는 선수들을 이제 피칭을 시키는데 적응을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아, 사진 마운드에서? 네. 이거 적응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펜에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벽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 연습을 안 하고 메인 구장에서 이제 훈련을 했죠. 했을 때 선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낯설어 하더라고요. 열려있는 공간에 던질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들어갔는데 결론은 이제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적응 훈련을 잘 마친 것 같아요. 한 30일 정도. 뭐 롯데 담당 기자들이 많이 이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거의 선수들이 파김치가 됐다. 거의 뭐 수용소였다. 그랬는데 배영수 코치가 선수 시절에 강도 높은 훈련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화로 가가지고 조홍생 유니폼 입었을 때 이게 보통 강도가 아니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 김성훈 감독 캠프?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훈련 양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많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 롯데라는 팀이 훈련도 뭐 많이 하는 선수도 있고 적게 하는 선수도 있고 다 스타일이 틀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마블 캠프 때는 훈련을 조금 많이 하잖아 그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이제 피칭을 저는 5명을 돌렸어요. 이제 양쪽 사이드에서 펑고 받고 막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금 많이 만들었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아~ 처음에는 애들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훈련의 그 컨셉 자체가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리고 실제 상황이 느낄 수 있는 압박감, 어수선함 이런 것도 다 경험해보는 상식의 훈련이었네요. 정말 4, 5선발 정도 되는 선수들은 A급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준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이 예전에는 이제 막 구위는 좋은데 제구가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했는데 마무리 캠프에서 밸런스 잡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선수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그 기사가 배영수 코치 보라고 이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인터뷰. 코치님 저 잡았어요. 네, 아니야,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습 때는 다 좋아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연습 때 첫날 불펜 피칭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공이 이렇게 좋은데. 야, 투수들이. 아, 진짜 놀랬다니까. 다, 김진웅 뿐만 아니라 다. 형, 이제 스피드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봤는데 48, 와. 47, 11월 50. 네. 계속 애들 던지니까. 야, 근데 이제 내심 흡족한 부분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냥 뭐 감 잡았다 말았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팬분들도 운동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 좋아지겠지? 이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그때 막 팬들이 막 설레는 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게 감정적인 건 보류하십시오.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22 시즌 신인왕 네. 정철원 선수가 인터뷰 중에 배용수 코치님과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코치님 덕분에 사람 됐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태형 감독처럼 커튼 뒤에 한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철원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철원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뭐 저랑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대체 상황이 몇 번 있었었어요. 같은 뒤에 갈 뻔한. 아니, 커튼이 갔죠. 가서 이제 대치 상황이 몇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혼내기도 혼내고, 제가 이제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제가 또 몰라줬던 부분은, 아, 코치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이제 서로 오해도 풀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워낙 초내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잘 갔다 왔어요. 경철은? 예, 군대 갔다 사람 된 케이스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배영수 코치가? 아니야. 결정타를? 아니, 저보다도 이제 코치님들이 이 두산 베어스 시스템 자체가 괜찮아요. 코치님들이 사람 만드는 시스템이. 저도 사람 잘 안 돼 갖고 아직. 쇼과 마늘을 많이 먹으면. 롯데 인기 팀이잖아요. 네. 기대도 많고 팬들의 응원도 많고 사실 그만큼 부담도 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갖고 이제 왜냐하면 언론에 너무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그러시니까 롯데 가자마자 유튜브 영상 77만 보통 관심도가 아니거든요. 부담은 없어 사실은. 해보는 거죠. 일단 해보고 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